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. 맨날 요만한 애들만 잡았는데, 아, 요즘 너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겸허한 팔뚝만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렁이를 깨고 누치를 잡으러 왔는데, 요 누치가 바로 앞에 있어요. 바로 앞에. 자, 저기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기에 누치 떼들이 저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. 여기 큰 강에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지금 잔잔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이제 지렁이와 바늘을 이용해서 저기다 던져 놓겠습니다. 오늘 진짜 날씨가 엄청 덥네요. 아, 일단 요거는 약간 빠가사리 잡을 때 쓰는 건데 요런 것도 누치가 잘 물어줍니다. 이걸 4개를 총 던질 거예요. 여기다가 일단 한번 묶어주겠습니다. 누치라는 물고기는, 야, 힘이 너무 좋아서 낚싯대도 부러질 정도예요. 그 정도로 힘이 엄청 좋아요. 자, 다 껴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니, 던지자마자 망둥어가 물렸어. 망둥어가 아니지, 이거 뭐였지? 아무튼 뭐야, 시작하자마자 물렸네. 야, 이 녀석들 물고기가 많은가 봐요. 자, 일단 너가 오늘 대상이 아니야. 꾹 적어. 그래, 누치들이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일단 사라져 보겠습니다.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1위. 지금 누치를 피해서 올라왔어요. 우리 설치한 곳이고, 일단 누치를 피해서 올라왔는데 누치들이 또 급쟁이 있잖아요. 급쟁이. 사람 있으면은 안 물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라져줘야 합니다. 아, 덥다. 좀 그늘에서 좀 쉬도록 하죠, 여러분들. 더워. 엄청 더워. 30분을 쉬니까 이게 또 1위TV가 또 하이텐션이 돼가지고 가봅시다. 이게 잡혀줘야 이게 살거든. 영상이 이게 잡혀야 합니다. 진짜 간절하게 이 팔뚝만한 이 녀석이 잡혀야 이 물고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. 다 왔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자세를 낮춰야 돼. 이게 군대에서 한 게 언젠가 써먹을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. 자세를 낮춰야 돼. 기도비니. 물고기가 나를 하긴 하지 못하게. 야, 누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아, 크다. 굉장히 큽니다. 야 이거 물어줄 것 같아요. 진짜 바로 앞에 팔뚝만한 누치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제 지렁이를 먹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야, 이거 확인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걱정됩니다. 지금 일단 확인해 봅시다. 누치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었겠죠. 확인해 봅시다. 1위. 첫 번째 낚싯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꾹 적어. 야, 이 너가 이걸 먹으니까 물고기들이 안 무는 거야. 자, 끝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뭐야? 꾹 적어요, 여러분들. 잡히라는 누치는 안 잡히고 꾹 적어만 잡히네. 아, 오늘 진짜 누치를 잡고 싶었는데
이놈의 누치들이 진짜 경계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낮이라서 그런지 경계심이 심한 것 같고, 일단 오늘 국적으로 아마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놨거든요.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아무것도 안 잡힌 것보다 우리 국적우들이 잡혀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뭐 매번 제가 대상 5종을 하고 이렇게 잡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.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이리TV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따만한 거 잡아가지고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알같이 꼭저우가 나오네요. 꼭저우. 이야, 또 꼭저우가 잡혔습니다. 야, 진짜 여기 꼭저우가 엄청 많구나. 와, 꼭저우예요. 아, 이제 마지막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. 진짜 돌아다니는 거 엄청 많이 보여요. 활동만 한 누치들이 지금 열몇 마리가 계속적으로 뒤를 돌고 있는데 먹이 활동을 따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오고 막 그래도 이놈의 꼭저우들이 댐비고 댐비고 댐비고. 와, 꼭저우만 잡았습니다. 꼭저우만. 아쉽게 누치를 못 잡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누치를 잡기 위해서 2주 동안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.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안하고 있는데, 야, 이 도저히 이 어떻게 하면 누치를 잘 잡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리TV가 꼭 다음 영상에서는 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